뭘 먹어서 저렇게 크나? 아니, 아, 쟤들은 왜 저렇게 큰 놈들만 잡아 뽑았는가? 아, 이 새끼들이 글쎄 우리를 조각게, 아, 좀 뭐야. 안 좋게 보고. 예, 좀 약을 뭐 이랬다가 예. 이 180도로 또 뒤엎고. 원래 예.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TV의 은정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새로운 초대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만나볼게요. 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에 온 지 22년 차 행복하게 살고 있는 김남일입니다. 아, 네. 22년이면 꽤 되셨네요. 예, 예. 네.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중에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안 느끼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는 고향은 북청이고요. 아, 무슨 도죠? 예. 아, 함경남도. 함경남도 예, 북청이요. 예. 거기 뭐가 유명한가요? 사과지요. 그쵸. 사과를 많이 드시면서 그러면 사셨겠네요. 예, 예. 어렸을 때 뭐 네. 사과는 많이 먹고 자랐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여러분 너무 인자한 얼굴이어서 진짜 자상함의 끝판왕이세요. 예. 아, 딱 보면은 우리가 북한 남자들의 그게 풍기는 게 있잖아요. 예. 독구다이 같고 예. 막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김남일 선생님께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지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북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거기에 자라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 생활을 쭉 거치고 예. 다시 제대돼가지고 예. 다시 또 뭐 당원돌격대에 또 예. 뽑혀가지고 예. 예. 그쪽에 나가 또 생활하게 됐습니다. 검덕광산을 예, 검덕광산이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일단은 그 군복무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디서 군복무하셨나요? 강원도 금강군 아. 장승리라고. 예. 그쪽이면 동부전선 최전년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최전년이면은 이 대한민국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아니, 그렇죠. 뭐 그때가 몇 년도시죠? 저희들이 76년도에 입대해서 8월 달에 도끼 만행 사건이 8.18. 그 유명한 게 그때 예, 도끼 사건이 있었죠. 그때 또 준전시 상태가 또 내려져가지고 네. 신발도 벗지 못하고 예. 전투장구리 다 착용하고 잠자고 예. 했었습니다. 예. 저는 87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그렇죠. 그때는 모르지만 태어나서 이제 들었는데 정말 예.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 그 정확히 북한이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로서는 저희들은 뭐 북한이 잘못 탄지 그걸 예. 모르다 보니까 뭐 나무를 뭐 베고 뭐 이러는 와중에 예. 아, 뭐 싸움이 붙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아 용감한 인민군 병사들이 싸워서 승리하고 뭐 이? 도끼로 예. 무슨 달려드는 뭐 미군들을 뭐 처물리치고 뭐 그렇죠. 온갖 좋은 건 다 예, 갖다 붙이니까 다 좋은 말 그렇게 붙이고 이쪽에 나와서 들으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예. 항상 저희들은 북한에 있는다 하면 다 속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너무 허황된 거짓에 속해야 살지 않았나. 그렇죠. 너무 후회스럽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연에서 군복무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한국군에 대해서 좀 보고 듣고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아, 저희들이 이 감시 정찰을 예. 민경 초소에 나가 가지고 예. 항상 수행하거든요. 아. 감시 정찰이라는 거는 항상 2시간씩 나가서 감시 정찰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 측 적들이 일거일투족을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며 차량 이동이 얼마며 어떻게 이동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며 예. 이런 것들을 항상 보는군요.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예. 예. 그때로 말하면 괴뢰군이죠. 예. 야, 저거 괴뢰군 애들이 저거 주일날은 항상 운동해요. 얘들은 예. 예. 뭐 롱구도 하고 배구도 치고 하는데. 예. 뭘 먹어서 저렇게 크나? 엄청 큰 거예요, 우리보다. 네. 네. 그래서 야 이상하네, 먹지 못하고 뭐 그런다는 게 네. 뭐 잘 놀고 이 운동복도 우린 뭐 그때 운동복이 있어요 없지요? 네. 뭐 하면 딱 몇 내의 바람물로 우리 그렇죠. 운동하고 다 그러니까 운동복도 아니 쟤들은 왜 저렇게 큰 놈들만 잡아 뽑았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나름대로 예. 의심이 항상 예.
가고 저희들이 800여로나 초소 그쪽에 거리가 700m 그쪽은 거리가 골짜기 하나죠. 네네. 네. 골짜기 하나 사이로 다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사이로 위치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예. 그때도 떨어졌어요? 삐라 같은 것들이? 예. 그때도 남한에서 보낸 삐라들이 예. 있었어요. 오. 그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남한에 기순한 사람들 잘 살고 예. 뭐 음식이랑 넣고 뭐 잘 먹고 제일 또 기억나는 거는 그 인민군 군인들이 따발총 있잖아요. 예. 따발총 이렇게 지고 발사계 싸는. 오. 그게 삐라에 온 거예요? 사진 찍혀서? 삐라에, 그죠. 그거 보니까,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우리를 조각, 아, 좀 뭐야. 안 좋게 보고. 예, 좀 약간 반감이 나는 거야. 예, 예, 예. 그때 당시는. 예, 그때 당시로서는. 예.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간 사람들이 예. 이, 행복하게 사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이, 생활적인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그런 걸 또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아, 이것도 적들이 심리전으로 해서 하는 예. 거라구나. 아, 맞아요. 항상 이런 또 그런 교육도 받죠? 아, 교육을 받죠. 엄청 받죠. 쟤들은 뭘 보고서 저렇게 크나 이렇게 의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70년대엔 뭐라고 도대체 교육을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군인들을 이 심리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 여색 심리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나와서 또 롱구 이 뭐 운동하는 것도 다 짜 맞춰서 예. 이렇게 하는 걸로 예. 선전하죠.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저기 보이는 건 그냥 선전용으로 쇼일 뿐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예예. 예, 예. 절대로 넘어가지 말 때 대해서 항상 당부하고 정치적으로 사상 교육을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자, 이게요. 정말 얼마나 치사하냐면요. 한국에 와서 저도 군부대 강의를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 대한민국 군에서는요. 저기 북한이 지금 저러는 게 쇼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군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걸 갖고 접근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북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치사하네요. 그렇죠. 북한은 정말이지 다 거짓과 기만 예. 또 북한에 종사하는 모든 예. 사람들은 김정은 당의 이런 예. 거짓과 기만에 속고 있죠. 그때는 군복무가 한 10년 넘었죠? 그렇죠. 보통 일반 병정들은 1년 정도 그래야 하고 예. 특수병정들은 거의 그저 10년 하고. 몇 살에 나가신 거죠? 저는 17급에 나갔죠. 세상에. 군사복무를 하면서 다 청춘을 바치고 또 건덕광산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기간은 했는데 군당에서 또 뽑은 거예요. 네.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예. 아, 당에서 당원들이 어렵고 힘든 곳으로 나가야 된다. 진짜. 하고 아주 걸기 모임 하고 또 이러잖아요. 뭐 그렇죠. 하면.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예. 젊은 당원들을 차출하는 거죠. 아. 뭐 가게 되면 뭐 테레비도 주고 뭐 옷장도 예. 단복이요 예. 뭐 생활적인 맞아요. 이런 걸 또 주고 내버리는 거예요. 안 가겠다 예. 하니까. 예. 근데 거기에 또 현혹돼서 안 현혹되면 또 반동 문제로 몰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검덕광산에서도 거기에도 뭐 국군 포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었나요? 그렇죠. 검덕광산, 용양광산, 예. 입하광산, 네. 동안광산, 네. 그 골짜기에 광산들이 있어요. 아. 광산들에는 다 포로 교환봉들이 다 있었어요. 아, 실제 보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아, 그저 짐승처럼 네. 꼬리 없는 소처럼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고향이 그리워도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겠어요. 야. 그 인간은 그게 당연하게 예.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표현하면 결국은 그쵸. 반동 문자로 몰려가지고 맞아요. 관리소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비전향 장기수 보셨어요? 비전향 장기수들이 북한으로 올 때 꽃다발 들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너무 다 피부가 뽀얗고 주름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어떻게 저기서 저 게레도당이 있는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잘 먹으니까 그런 예. 거죠 뭐. 근데도 북한이 좋다고 그 사람들은 돌아갔고 예. 근데 그렇지. 아직 남아서 정말 고향이 그립다는 말조차도 못하고 사시는 우리 국군포로분들 생각할 때 예,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진짜 가슴이 아프고 저는 한국에 와서 느낀 게 그 비전향장 기수들 갈 때 왜 우리 국군포로들은 맞교환 안 했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보내주면 우리 국군포로들도 받아야지. 그렇지. 예. 맞교환 한다고 예. 하고 또 안 보내준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뭐 이랬다가 예. 이 180도로 또 뒤엎고 예.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맞교환하자 이랬다가 또 뒤집어 엎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 예. 어쨌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북청에서 그러면 그 검덕강산 생활하시고 다시 동암강산이라는 데 내려왔어요. 90년대부터 뭐 배급이 안 주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그때부터는 뭐 죽어나가는 숫자들이 96년도 최고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쵸. 판자가 없어서 뭐 예. 관도 무슨 좋은 관도 아니고 널판자 예. 이런 것도 없어서 가만히도 없어가지고 예. 이 나렘이 있잖아 나렘이 예. 나렘이다 둘둘 그냥 그저 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거 보고 보통 북한에서는 직파라고 엄마. 완전 뭐 이? 나 지금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저희 맹산에서도 그랬거든요. 장례가 아니라 땅을 파고 그냥 시신을 묻어버리기 때문에 직파라고 아 그거 보고 직파라고 하고 야 이 말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구나. 야, 그때는 정말이지 사람 죽어나가는 게 정말 형편이 없어. 제가 부문당 비서 하다 보니까 아, 또 부문당 비서를 하셨어요? 아, 예, 예, 예. 예. 모든 생활에서 일 안 나오거나 예. 하면 또 가정방문도 해야 되잖아. 아, 그렇죠. 예. 가보면 너무 한심한 거야. 움직이지 못해서 딱 온 식구가 이렇게 누워있어. 누워있어. 아니, 먹지 못해서 줄 늘어져 있는 사람한테 네. 일 나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 정말이지, 그거 보고 예. 정말 동정이 안 가는 예.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짐승들도 그런 거 보면 동정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몰래 또 마누라 몰래 옥수수를 또 퍼내서는 이거라도 좀 먹고 좀 힘내라 조금 아이고. 애들도 좀 이게 탁해서 이게 빨리 먹어라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고마운 거죠 그분들은. 그렇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간부들조차 일꾼들조차 예. 뭐 직장장 부문장 무슨 예. 이런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 생각하면 야 정말 눈물 나죠. 그럼 많이 굶고 배고픈 생활을 하셨겠네요. 예외 없이. 뭐 나름대로 또 이 장사 예.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회산에서 예, 뭐 물고기요 무슨 네. 뭐 오징어 뭐 예. 마른 것들 예. 그다음에 뭐 수산물들을 또 가지고 회산에. 회산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하고 중국 물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자주 여러 번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는 또 황해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식량하고 바꿔온 거죠. 네. 옥수수 아니면 쌀 뭐 이런 걸 또 바꿔다가 배급을 뭐 안 주니까 그렇게 그저 자리불로 하는 거예요. 통행증은 없이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저는 좀 통행증도 뭐 뛸 수 있는 그런 또 뇌물 주고 하셨어요. 예, 예. 아무래도 또 가다 보면은 예. 뭐 당의원에 뭐 간부 지도원이요. 그다음에 무슨 뭐 통보 지도원이요. 아줌마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이 광산 내 이 간부 아줌마들. 네, 네. 그러면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 내 이게 이 증명서 떼줄 테니까. 우리 마누라랑 데려가. 그건 제가 또 물건도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라. 아니면은 예. 뭘 준비하느냐 그걸 해산에 가서 바꿔올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가져오면 다 또 예. 그만큼 물건들을 준 거에 대해서 예. 또 물건들을 다 또 배분해 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간부 마누라들과 사업 파트너가 되신 거네요. 아, 예, 예. 뭐 그들도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고 1년에 그래도 두 번은 가야 돼요. 그게 야 정말 이 마대배낭. 그렇죠. 아마 다 아시겠지만 진짜 커요. 사람보다 더 커요. 그걸 50kg짜리 배낭들을 두 개씩 치고 또
이 열차 승무원들한테 줄 또 뇌물들 뭐 사탕이요 떡이요 뭐 이런 뭐 점심 식사 같은 거 싸가지고 또 주면은 이 화장실 칸에다가 다 싸놓는 거야. 승무원들이 그저 최고의 직업인 거죠. 전투에 전투 고여야 되고 그래야 또 화장실이랑 또 자리 내주고 가만히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 너무 사람 위에 사람이 타니까 제, 그렇죠. 화장실도 화장실이 최고의 고국한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수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네. 그게 완전히 제일. 그걸 뇌물 주면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거 안 주면은 짐 올릴 때 발로 걷었다 막 자요. 못 쓸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하면은 굶지 않고. 그렇죠. 그것만 또 해서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술은 또 술대로 하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굴리면서 하다 보면은 꿈 남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가을에는 다 떨어지거든요. 먹을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뭐 군복 하셨고 당비서 하셨고 예, 그 중에서 먹고 살겠다고 장사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으로 올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엔 또 어떤 큰 계기가 있을까요? 네, 예. 예.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간부들, 예. 이 간부들 초국당 간부들 또 직장 행정 간부들 예. 그런 분들한테도 배급이 어떤 때는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예.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인들하고 같이 식량 구입 간다거나 예. 식량 구입만 안 가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뭐 특히 무슨 뭐 초급당 비서라든가 지배인이라든가 기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식량이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다 장사에 나가는 그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단천 쪽은 해산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가지고 가서 해산해서 팔고는 또 물건을 또 중국 물건을 사는 거예요. 예. 그걸 사가지고 곡창지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또 중국 물품들을 많이 원하니까 무슨 뭐 날라리 쑥아니든 뭐 뻐르레기 무슨 뭐이든 뭐 중국 물건들 강내 몇 킬로 이렇게 한 번은 그 전에 에피소드 한 일은 마누라하고 같이 왔었어. 해산으로. 해산에. 예. 중국 쪽을 바라보면서 아, 저기 가서 돈 좀 벌고 오면 어떨까 하면서 이랬더니 집사람이 당신이 반동 같은 소리 하냐고 하면서 아 난리치는 거야. 진짜 부분당 비서 와이프답네요. 그래가지고 야 아이고. 이게 마누라들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가고 관리소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갈 수 있겠구나 이걸 느낀 거야. 야 마누라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 오는 그 얘기 해놓고도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마누라 때문에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많지요. 그래요? 예, 예. 마누라가 생활청와 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돼서 내가 그걸 저지하고 이렇게 했다. 나는 해가지고 관리소 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또 그쪽 분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당신들 그래 호기심이 있잖아. 저기 가서 뭐 조금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잘 살면 뭐 별 다른 게 없잖아. 지금 얼마나 지금 아 현명하시다. 배고프고 이렇게 당신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해서 말을 다 싹 돌려버린 거야. 그때 마누라가 아 그러면 됐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 다음부터 마누라를 안 데리고 왔어. 잘하셨어요. 현명하셨어요. 그때는 두 번은 혼자 다녔어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해산해서 물건들을 역전 담당 보위원한테 다 뺏긴 거예요. 마른 명태, 그다음에 마른 그 낙지 있잖아요. 예. 북한에서 뭐 낙지라고 예. 이런 것들을 한 서너 배낭 그래도 너대 배낭은 이렇게 가지고 간 거지. 예. 마대 이런 데다가 예. 근데 그걸 다 압수당했으니 아, 사정 얘기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절반이라도 좀 어떻게 줄 수 없겠냐. 아, 이렇게 매일. 전 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까지. 남이 부탁도 받고 이렇게 한 건데. 차마 나는 이제 본 저쪽으로는 발걸음이 돌아 안 서더라고요. 다 뺏기고 나니까. 다 뺏기고 나니까. 앞이 깜깜해.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불법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한 건데.
그 전까지 하는 게 중국 학교들 그 장사꾼들하고 예. 계속 거래했어요. 중국 가면 뭐 한 달에 얼마 이라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예. 들었어요. 이제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예. 하고 탈출하게 됐죠. 돈 벌어가지고 난 나오려고 했어. 이걸 이 사람들한테 아 저기 다 빼앗긴 거 내가 빚을 갚아줘야 빚을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가도 되지만은 가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내가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믿고 돈도 빌려주고 예, 예. 맡기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마지막에 물건을 다 뺏기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빡 바뀌어요. 탈출한다는 게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쪽으로 해산 쪽으로 해서 그냥 넘었어요. 중국으로. 중국으로. 무작정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죠. 친척도 없고 뭐 가서 뭐 죽게 하겠네 하고 그러면 혈혈단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무작정 넘으신 거잖아요. 4월 19일이지요. 네. 4월 20일이지. 날짜도 기억하시는군요. 그걸 못 뭐, 잊지. 못 잊지. 생일 다음으로 기억하죠. 예. 아, 목숨을 걸고 한번 넘어보자 이렇게 한 게. 그래도 그때는 압록강이 그러니까 위연구하고 하절리 네. 그 4일 그 경비가 심했어요. 예. 잠복까지 섰으니까 예. 차에다가 군인들을 잠복조들을 다 실어가지고 쫙 돌아다니면서 잠복 거의 다 떨려서 뒷산에 올라가지고 예. 딱 바로 너머에 그 이 군인들 그 초소가 있더라고요. 예. 군인들이 식사하고 식사하는 노랫소리하고 맞춰가지고 그런 소리 다 들으면서 자정이 되기만을 기다려요. 그 초소 밑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산비탈은 완전 다 벌초 나무 숲이라는 거 하나도 없지. 예. 한반하죠. 밑에, 다 보이잖아요. 밑에서 이 쭉 순찰하는 애들이 보면은 전지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죠. 다 사람, 개미도 다 볼 수 있고. 그치, 후레시 한 번만 붙이면. 그래하고 원래 감시정찰병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예. 그네들이 다 배워줬으니까. 예, 그쵸. 몸을 딱 숨겨가지고 딱 잠복해서 다. 아 여기에 잠복자지가 어디 있고 예. 몇 시간에 순찰하고 이거 다 체크하는 거지. 네. 체크하고 잠복하는 몇 백마대 하나씩 있구나 하는 거. 사람이 제일 피곤할 때가 1시에서 2시 그 사이. 그렇죠. 보라 네. 떨어질 때지. 그때가 제일 피곤할 때죠. 예. 그때까지 기다린 거지. 애들 2시간에 한 번씩 예. 1시간에 한 번씩 예. 하더라고요. 순찰을요? 애들이 좀 자는 게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더 안심한 거지. 그렇죠. 아니, 그게 또 철길이 있어요. 그 통근열차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해산에서 하천리까지 가는 통근열차가 있더라고요. 아, 벼랑 높이가 한 4, 5m 되는 것 같아요. 깜깜하니까 칠흑같이. 예. 그래서 또 눈가루가 날렸어, 또. 4월인데도. 예, 예, 예. 밑에 안 보이니까. 네. 이 가다가 마침 전주대가 있는 거야. 예. 이쯤에서 와서 찌면서 딱 그걸 아는 거야. 한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딱. 붙었구나, 그냥. 붙고 예. 쫙 내려왔지. 그게 내려오니까 못해도 4, 5m 되겠더라고. 예. 그 다음에 강으로 와야 들어섰지. 압록강으로. 옆에는 한 삼복판에. 예. 강물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예. 물살이 세더라고요. 그쵸, 압록강인데 갑자기 떨어지면 또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쵸,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잡고. 예, 어머니. 발을 먼저 잠가. 준비 운동을 나름 하셨네요. 예. 그리하고 탁 들어섰죠. 예. 뭐 기가 넘더라고요. 아, 그 4월이 얼마나 추웠을까. 물살이 근데... 또 헤엄쳐가지고 건넌 거예요. 건너자마자 걸음아 날 살려라. 몸이 얼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추워 갑자기. 푸릇푸릇 들어가자마자 가죠. 딱 그때 하나님 합시다. 딱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저절로. 그렇죠. 하나님 합시다. 합시다. 하나님 맙소서. 이게 아직까지 의문되는 거는 내가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맙소서.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거. 그러게요. 믿음 생활 해보니까. 다 어렵고 죽어가는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잘 먹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난 분이 없어요. 그렇죠. 다 바닥까지 떨어져서 나 죽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살려주세요.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네, 그 얘기 또 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네. 거기서 또 빨리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추위와 또 싸워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눈이 보슬보슬 내리는데 몸은 다 젖었고 얼었지. 그 양강도 쪽이랑 해산이 가까운데 그 다
백두산 밑에 지역이라 아주, 진짜 춥거든요. 그렇죠. 4월. 그 중국도 거의 인접이니까 예, 예, 비슷한 예. 날씨죠. 겨울이나 같아요. 네. 거기서 또 잘못하다가는 또 북한으로 들어간다고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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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이 푸름푸름 밝기까지 기다려야죠. 예. 뛴뛰기 하면서 어마. 또 다리가 아프지 나무를 붙잡고 밀고 자꾸 운동해야 내가 예, 얼지 않잖아요. 안 그 얼어 죽지. 계속 능선을 타고 예. 그다음에 아 여기 방향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북한이고 예. 이런 걸 방향을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쭉 가는 길 따라 갔어요. 길 가다가는 공안에 체포될 수 있잖아요. 그게 산을 계속 타는 거지. 20-30km 갔나? 20-30리 그 정도 갔는데 어느 한 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좀 마당에는 그 돼지 한 30-40마리 있더라고요. 그 키우는 아, 분명 저기 사람 있겠다. 배도 고프지. 밤새껏 뭐 떨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집에서 또 이렇게 아, 문 뚝뚝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중국말도 모르니까 벙어리 흉내내야지. 아. 아직 배고픈데. 아. 다 통하지 않아요. 예, 그쵸. 아, 저 사람이 지금 배고파서 나 좀 먹을 거 달라는 거로구나. 예. 아, 들어오라고. 잘안 걸더라고. 그분들은 한족이더라고요, 한족. 예. 애가 6-7살. 우리 애보다 뭐 한 살 정도 그때 아랬을 것 같더라고요. 그만한 애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밥을 한꺼번에 한 그릇 먹고 또 성차지야 또 한 그릇 더 달라. 아, 다 먹고. 아, 더 달라고. 그랬더니 또 퍼주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더 달라고. 아, 배 달라면 아, 이거 안 된다고 또 이러는 거야. 예. 많이 먹고 또. 예, 응? 그쵸. 갑자기 먹고 배 탈 날 수 있어. 아, 그래. 달라고 했더니 주는 거야. 예. 세 그릇 단번에 먹은 거야. 아이고. 그 뭐 몰골이 말이 안 해. 그분들도 알죠? 다 줬었어. 벌써 알더라고요. 그렇지. 탈북에서 온 사람. 그럼 걔들이 중국말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삐초생. 밍타이 바거바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밍타이가 뭐예요? 명태. 오. 명태가 많지 이런 아, 소리란 말이에요. 아 북한에. 명태가 제일 관심사였나 보죠. 어, 한국 그쪽에서는 거의 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수산물을 다 접하다 보니까 예. 제일 또 많이 났던 게 명태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겨울에 나는 게. 예, 또 북한 명태가 맛있어요. 네, 예, 그렇죠. 거기 왜 맛있나 했더니 차대요, 물이. 그래서 그 거기 맛이 다르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집에서 이틀 밤을 잤나? 이틀 밤을 자고 거기서 또 느꼈어요. 뭘 느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돼지를 주는데 예. 돼지 이 아마 저 아마 현에 내려가서 식당들에서 받아오는 뜬물인데 음식물인데 이 밤에 기름 이렇게 돼 기름이 또 돼지고기 무슨 뭐 빼다구요 돼지고기 이렇게 막 또 이런 걸 이런 통 이 큰 통에다가 싸놔. 예. 그렇게 하고 대두박 있잖아. 예, 콩 그거 콩. 기름 짜고 난 찌꺼기. 콩 대두박. 예. 그 다음에 옥수수 대두박. 예. 이거 각에서 물 붓고 그 다음에 그 받아온 식당에서 예. 받아온 그거 돼지고기. 예.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아. 야, 우리는 참 굶주림에 배급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먹기 위한 전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아 중국의 개 돼지들은 우리보다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있었네. 예. 하는 걸 다 그때 내리를 땅 치는 거야. 하, 세상. 야 이게 뭐야? 뭐가 잘 문제가 있다. 뭐가 이 잘못돼도 뭐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예. 그럴 수 있는가? 예. 이걸 느끼고 아무튼 거기서 있으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예. 산에 가서 나무도 또 해. 그다음에 돼지물도 주면 어. 나도 같이 따라가고 예. 그 다음에 뭐 가마에다 뭐 불도 예. 뭐 좀 도와줬지요. 예, 눈치껏 그렇죠. 일을 하셨네요. 해드려야죠. 예. 가만히 있으면 그거. 맞아요. 예. 내가 거기 먹는 체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있으면서 나무를 한차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산에 나무 찍어가지고 그에다 예. 한 차를 쌓아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더 있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예. 가겠다고 했더니 아이, 돌아가라고 고향에. 자기네 이 공안이 예. 붙들어간다는 길 안 말이야. 텐진에 아. 고향으로 가 하면서. 강제 북송이 있다 알려주셨군요. 붙들리면 너 예. 어, 저기 되니까 그냥 가 니네. 내 중국말을 모르다 보니까
제 짐작으로 애들이 그쵸. 이쪽 방향이 가라 이쪽으로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결국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예. 가라 이 소리지. 아, 갈등되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대로 일단 넘었으니까 그냥 가야지. 예. 쭉 길 걸어가는 거지. 갈 때 밥을 좀 싸달라고 해야지. 도중 식사. 밥을 또 비닐봉지다 이렇게 예. 사주라고 반찬하고 예. 자기네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떠나다가 아무튼 뭐 고지 정점이야. 이렇게 경사지 그쪽에서 슬슥 가는데 차가 가는 거야. 예. 차가 하나 화물차가 오는 거지. 그때는 벌써 어슥어슥했어. 예. 어슥어슥할 때 벌써 산인 벌써 눈이 예. 거의 정점 안 올랐었는데 정점 오르기 전에 내가 그 도로까지 올라탔는데 차를 예. 몰래 탄 거지. 달리는 차에 매달린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경사질로 예. 올라가니까. 그것도 북한 사람 잘하잖아요. 달리는 차에 매달리는 거. 거기다 무슨 강물을 많이 실었더라고요. 예. 광석들을 예. 타가지고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차가 가는 데까지? 예, 예. 아이고 세상에. 아니, 결국은 중국의 변방 국경 경비대 초소지. 예. 거기에 하면은 또 그 차를 또 적재함까지 올라서 다 이렇게 봐요? 보는 거지. 나는 제일 가운데 이 마대 그 짬에 베겼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저 올라까지는 이렇게 두지진 않는데 네. 오늘도 사람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보더라고. 예. 통과하고 그다음에 내려가다가 쭉 내려다 보니까 쭉 저기 아이 북한은 새까만 데서 살지 않았어요. 그쵸. 불바다야. 네? 뭐 큰 도시도 아닌데 완전 불바다인 거지. 밝구나. 예, 네. 이제 내려야 되겠다 하고 딱 내린 거예요. 예. 아, 또 그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자기 신랑 예. 작업복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 중국 옷이지 결국. 그쵸. 도로에 무슨 뭐 이 가건물 같은 게 하나 예. 판자로 뭐 지어놨는데 그게 여인숙이더라고 보니까. 여인숙인데 사람도 없고 예. 관리하는 것도 없고. 아, 그냥 폐허 건물이에요. 폐허 건물도 아니고 침대도 있고 또 이불도 다 있더라고요. 아. 내려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불이랑 다 뒤집어 쓰고 뭐 저기 했으니까.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한 잠 자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시내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 송강하진이라고 우리말로 예. 송강하진이지. 예. 중국말로는 슝장호. 네. 거기 가서 시장에 가는 거지. 우리 사람들은 뭐 보통 시장 밖에 갈 때 있어. 시장에 가서 뭐라도 또 먹어야지. 그렇죠. 예. 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있는. 아, 김치 파는 아줌마가 있는 거야. 아이고. 반가워라. 생김새도 한쪽 같지도 않고 예. 딱 조선족처럼 예. 얼굴도 무슨 땡구라고 무슨 눈도 빼대대하고 네. 또 김치 보니까 반가웠을 것 같아요. 김치 보니까 너무 반갑지. 우리도 북한에서 김치가 반년식량 아닙니까? 당연하지. 예. 그 아줌마한테 간 거야. 예. 아줌마의 그 나이가 그 나이대가 50대 중반 정도 아마 제가 그때 예. 40대 안 됐지. 예. 예. 거기 가서 그 예. 아줌마한테 예.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말로 하는 거야. 오, 세상에. 조선말 하는 예. 거예요. 뭘 물어봤어요? 아이, 나 이거 북한에서 왔는데. 아이고. 이거 뭐 어디 친척도 없고 네. 아는 데도 없고 요즘 일해서 돈 벌 때 좀 가르쳐달라고. 예.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예. 북한에 가야 돼. 예. 조선에 가야 되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아, 좀 기다리라고 예. 예. 먹을 거랑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김치랑 이렇게 좀 아, 주는 거야. 아이고. 우선 첫째로 예. 이거 좀 먹고 있으라고.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디 이렇게 예. 연락하고 뭐 자기 또 조선 사람들이 아는 게 또 있는가 봐요. 네. 그 아줌마를 소개해 주는 거야. 근데 큰 백화점이야, 상점. 네. 상점 거기에 아유 뭐 훤칠한 그 아줌마 하나 소개해 주더라고요. 네. 그분이 또 어디다 또 전화하더니 또 웬 그 할아버지를 또 소개해 주는 거야. 예. 당분간 좀 이 집에 와 있으라. 그 할아버지가 또 사람도 없는 그런 집. 아. 예, 잠시 일자리 잡을 때까지 있어라. 좀 있어라. 예. 아. 감사하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좋은 분들 만났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돈도 조금 뭐 한 10원짜리 예. 한 장 아줌마도 돈을 한 20, 30원 준 것 같아요. 네, 예. 네, 한 10원짜리 한 서너 개 준 것 같아. 네. 할아버지가 또 쌀도 또 가져왔어. 한
참 얘기하면서 아이고. 자기도 조선 사람이고 예. 항미 원조도 참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이제 북한 6.25 때 그렇죠, 그쪽으로 그렇죠. 개입해서 참전한 사람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중국의 조선 청년들은 그렇죠. 다 징집됐다라는 예. 거죠. 그래하고 그 지역에 예. 아니 동북쪽에 있는 예. 그 지역에 있는 젊은 한족들도 참전시키고 예. 그러니까 조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야 제일 선봉대로 각 부대들에 다 배치시킬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조선 말 한족들이 가서 못하면은 가서 번역해주고 번역해주고 또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자기 그 한참 얘기 나누다가 그분은 가고 나는 예. 거기서 이틀 밤인가 찾나 그 아줌마가 누구를 또 보냈더니 한족을 보냈더니. 여기서부터 한 그저 7, 80km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차 타고. 예. 그분을 소개해 준. 그분 따라 차 타고 간 거야. 안 그렇지 결국은 그쪽은 일할 곳이 인삼. 예. 인삼 재배하는 곳이더라고. 인삼이 뭐 정말 무 같아. 그렇게 커요? 정말 그 장배 인삼, 예. 인삼은 워낙 땅이 좋아서 그러는지 진짜 뭐 인삼 맛이 안 나고. 산동성 쪽에서 일하려고 온 사람들, 예. 인력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 난 밥만 한 거야. 난 밥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분들 계속 밥만 해줬대. 나는 이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야, 이거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난 갈 테니까 그리 하려고 걸어서 나왔구나. 무조건. 나왔지. 예. 통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오셔가지고 그 미리 그 연결해졌던 아줌마를 다시 만나서 얘기가 그렇죠. 된 거죠? 예. 예. 거기 또 찾아갔지. 예. 예. 시장 가면 만나지 않아. 예. 그분 또 만나서 아이고, 그 사정 얘기를 했지. 그래서 속사정 얘기하니까 아줌마가 좀 알았다고 자기가 예. 또 알아보겠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아줌마가 또 온 거야. 예. 이제 한번 거기 가보라고. 버스 타고 쭉 갔는데 거기는 조선족들이 있는 거야. 이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그런 장소더라. 거기서 한 5개월? 많이 일하셨구나. 산을 깎아내는 거야. 예. 산을 아예 깎아내고 거기다가 댐을 지어야 되니까 산하에 흙을 뺏겨야 되는 거지. 나무를 처음에 또 광산에서 하셨으니까 그건 뭐 조금 했으니까 예. 그것도 그건 일당이 하루 30원이야. 진짜 일이 힘든 거지. 사장이 또 조선족인데 화령 사람이더라. 그분도 좋더라고요. 네. 내가 그땐 이름도 예. 이렇게 했으니까. 철이야. 그 전에 내가 너 무서워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제 있기 곤란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더라고. 예. 아 그래요? 아, 저 아무래도 남쪽으로 가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아래쪽이 어디? 여기. 며칠 전에 공안들이 왔다 갔다. 야, 여기 잘 생각해봐라. 예. 야, 이 냄새 맡았구나. 뭐 이쪽 지역에는 항상 예. 가까운 곳은 예. 북한 보위부 애들이 계속 다닌대. 예. 예.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예. 날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저 예. 대련으로 가게 된 거야. 대련 여기 뭐 다니면서 예. 여기가 어딘지 그때까지만 해도 표만 떼면 되는 거야. 예. 한국 글로 쓴 교회가 있는 거야. 뭐 어느 지역인지 뭐인지도 모르지. 그냥 같은 조선 말이니까 들어갔군요. 탈북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고. 예. 여기서 좀 예. 쉬라고 저기 하면서 교회에서 또 아, 좀 일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예. 그랬더니 예.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조선족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 그 형제가 다 모여서 저희 하는 중국말로는 따전창이라고 하는데 예. 공사 현장이야. 약간 예. 이런 산 이걸 산을 다 밀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곳이지. 예. 그 한 일꾼들이 일구 여덟 명 되나. 제일 막내가 예. 군 공병 공병 뭐 예. 대대장인지 하는 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셋째가 둘째가 예. 둘째가 그 다음에 거기 책임지고 형제는 너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예. 인력도 한족들 이렇게 쓰더라고요. 거기서 또 밥만 한 거지. 또 식모. 예. 밥만 하라. 밥 잘하게 생기시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밥을 시키시네요. 그래, 그래. 또 힘든 것도 안 시키더라고. 예. 하다가 거기도 오래 못 있었어. 공안들이 계속 검열 오고. 또 옮겨가신 거예요? 예, 공안들이. 그렇게 하고 3개월인가? 예. 두 달인가? 3개월. 예. 야, 공안들이 계속 중국말로 차에 하니까 검열 온다. 하니까 얘들도 탈북자들 안고 있다가 안고 있으면 자기들도 벌금 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안고 있다가 계속 시한폭탄을 짓는 일이지. 예. 자기네도 일에도 지장 있고 자기네도 신경 쓰고 예, 그들이 품어줄래야 품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야, 여기 더 우리도 그래 더 오래 있을 것 같지 못하다 하면서 얘기를 주더라고. 이젠 돈 벌 생각보다 그 기간에 제가 느낀 게 네. 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마음이 싹 없어진 거야. 어떤 계기로요? 내가 저 북한 땅에서 김일성한테 정말 속해야 살았구나. 내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볼 것을 못 보고 그렇죠.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들을 것을 제대로 못 듣고 내 입을 가지고도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말도 못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완전 속히야 살아온 게 그게 너무도 억울하고 가족을 못 데려온 그 아들도 못 데려온 그 죄책감.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가족하고 생이별한 그 마음. 그런 와중에 또 그때 남조선에 갔던 애들도 있더라고. 걔들 보고 물어본 거야. 야, 남조선이 어떻지? 야, 남조선이 중국보다 많이 문명한, 그 애들은 얘기를 하는 게 문명하오. 발전력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렇죠. 맞아요. 또 이 사람이라는 호기심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문명하오. 발전됐다는 거지. 자기도 아마 거기 친척에서 아마 놀라갔던가 봐. 한국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시골도 뭐 여기 시골 같지 않고 다 도로 포장이 그렇죠. 되어 있고 뭐 그런 얘기 듣고 또 그러고 라디오로 통해서 KBS 이게 계속 그거 틀어놓으면 들어요. 중국에는 뭐 라디오 이런 통제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TV도 무슨 뭐 자유대로 뭐 그렇게 다 개방 어느 정도 개방이 됐잖아요. 외국 영화 볼래면 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때가 한참 이름 날릴 때야. 다이슨이 홀리벨트하고 경기하면서 귀 물어뜯고 그럴 때야. 그 경기도 재미나게 보면서 중국에서 아무리 숨어 살아도 북한보다 낫네. 그렇지 그렇지. 볼 거 다 보는 거야. 그러게 하면서 그걸 느낀 거지. 벌써 자유의 맛을 피부로 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저 땅에서 저 땅에서 내가 정말 짐승아 같이 속히야 살았구나. 중국에서는 세계 정세 다 그렇죠. 알게 되잖아. 네. 오죽하면 내가 거기 있을 때 나 다시 북한 가겠으니까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인지 파출소인지 뭐든지 나의 북한 사람인데 저쪽 북한에 좀 보내달라. 그 정도까지는 했었지. 근데 안 보내요? 그렇고 개치도 않아. 거기 또 중국도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 시골이다 보니까 그 송강화에 있을 때니까. 걔들이 추치 추치 이게 보니까 가라 가라 이런 소리지. 그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선생님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저도 못 알아듣고 이젠 뭐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살아견뎌야지. 그 대령까지 그게 오게 된 거지. 또 거기 와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나에게는 이제는 조국도 없고 사람이라는 게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바로 김일성이 얘기한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네. 네, 지가 그렇게 말했고 너 그 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가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사람이 여기서는 뭐 이렇게 살 바에야 자결하려고까지 했어요. 자살. 뭐 아무 희망적인 게 없잖아. 한번 죽으려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중국 술이 얼마나 독해요. 한 세 병을 깠나. 50도짜리 세 병을 마시는데도 정신이 더 말짱말짱 죽자 하니까 우리 아들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야. 아들이 나타나니까 죽자는 생각이 아예 또 없어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 살아서 만나야 되겠구나. 우리 애한테 아들한테
정말 죄진 내가 아버지 애빈데 만나보지도 않고 죽을 수는 없구나. 무슨 술을 쏘서라도 내가 꼭 반드시 만나야 된다. 예. 그렇게 그런 생각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 사장이 나보다 형이지 한참. 그러고는 이제 40대, 50대 초반 거절 거예요. 그때 나이로. 예. 철이야. 아, 여기도 한번 차에 왔다. 또 공안이 왔다. 또 차에 왔는데 야, 내리가 북경 쪽으로는 가지 말라 하면서 그러더라고. 북경은 거긴 더 단속이 심하니까. 그때는 한번 대사관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지금 가려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그렇게 될 때야. 한국 대사관으로 갈까? 아니, 지금 남조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중국에서는 도저히 내가 국적을 따고 살아갈 수 이렇게 계속 피해 다녀야 되니까. 쫓겨 다녀야 되는 신사지. 탈북자라 하면 무조건 부터 북송 되니까. 마누라가 한국 와서 일한대. 돈 번대. 그러니까 또 한국 가, 또 나보고 한국 가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야 산다. 영서관이든 대사관이든 북경도 그래 다 안 되니까 상해 남쪽에 가라. 거기는 좀 덜한가 보죠. 이게 진입하기가. 진입하기가 거기는 괜찮지. 6년도 6년도 말이니까. 입구 17년도 하고 12월 달이야. 이제 간 거야. 일한 것도 두 달인가 석 달 조금 못된 그 돈을 다 주더라고. 야, 한 5인이네. 정도. 자기 돈으로 이렇게 또 배표를 끊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간 거지. 세상에. 그때는 좀 약간 중국말. 그치. 그쵸. 때도 뽑았죠. 북한 때도. 뭐, 중국말 뭐. 한국어 링스가 잘 나와. 나 이 정도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 한국 영사관이 어디냐. 네. 어이고. 아니, 억양도 좋으신데요? 뭐 좀 그 조선족이 있는 애들하고 계속 배운 거야. 걔들 보고 물어봐라. 네 공안인가 하고 나 좀 이렇게. 상황국까지 해가면서 훈련한 거야. 아이고.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때까지는 크게 무슨 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간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중국에서는 저를 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꾸 일본 사람인가 자꾸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북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쪽이랑 관계없죠? 관계없지. 내가 뭐 완전 오리지널 김의 김. 일본의 딱 총리 삐딤이다 지금. 그래서 되면서 상해까지 왔어. 와서 시장 한국 링스가. 오케이. 한국 영상으로 가는 게 북한 영상으로 데려가는 거야. 어머, 이런 바보가 있나. 아니 북한 공화국이가 딱 이 대사 있는 거. 어씨 깜짝 놀라가지고. 아 여기 아니야 부서. 한국어 링스가 이렇게 된 거지. 얘도 또 그때 내가 처음에 얘기는 북한 영사관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니 근데 헷갈리는데요. 자주 같이 붙어 있어서 거기 같이 붙어 있어. 그거 좀 제발 좀 또 붙들려 놔주면 안 됩니까? 야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우리야 거기만 들어가면 죽는다. 그럼요. 끝나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거의 반년인데 이제. 그렇죠. 그래하고 다시 전화번호 그때 알아켜줬어. 그 주변에 가가지고 딱 전화한 거지. 그 전화번호로 전화 딱 했더니 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인데요. 거기 내 들어가고 싶다. 좀 만나주시겠냐고. 한국 대사관에. 그렇죠. 그 대사관이 아니고 영사관이지. 그 양반이 그러세요 하면서 알겠다고. 오늘은 좀 시간상으로 안 되고 내일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내가 잘 그냥 간 게 아니고 전화 걸고 항상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야 가다가 보안들한테 걸리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가 보안들한테 이 사람은 오라고 만날 사람이니까 보안들한테 걸렸다는 공안에 넘겨진대. 맞아요. 그런 게 또 있더라고. 하면서 다음날 거기서 공원에서 집이 있어? 상해 공원에서 그냥 시간 보낸 거지.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식당 한 12시까지 식당에서 내 쫓을 때가 식당에 있는 거지. 갈 데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춥더라고 상해도. 겨울엔 살 얼음을 올리더라고. 습기가 원래 많아가지고.
아직 뭐 몸이 오그라들지 하룻밤 있는데도 그래 아무튼 견뎌내고 다음날 아침 한 그저 9시 정도에 다시 그쪽으로 간 거야. 들어가니까 맞아주더라고. 딱 들어가는데 눈에 대한민국 태극 마크 딱 있으면서 대한민국 뭐 총상의 총영사가 또 죽을라가는 거지 살라가는 거지 알게 뭐야 뭐 우리 사람들 반겨주겠는지 어쩌겠는지 그저 뭐 내가 나를 또 저쪽으로 보내주겠는지 이러고도 하나도 모르잖아. 하면서 어떤 분이 반갑게 맞아주는 거야. 세상에 만나서 인사하고 뭐 언제 그 다음에 앉아서 뭐 한참 얘기해요. 아, 기순 의사 있냐? 예. 있다고. 또 저 뭐 중국에서는 뭐 헤쳐나갈 예. 일은 요만큼도 없으니까. 예. 부들리면 우린 복송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참 따뜻하더라고 그때 그 영산이면 영산지 뭐 모르지. 예. 혹시 신분 확인할 게 있냐고. 예. 그분이 예. 신분 확인할 게 있냐? 예. 물어보는 거야. 예. 아 있습니다. 예. 근데 마침 어떻게 내가 당증을 내가 가지고 떠난 거예요. 이야, 그거를 거기까지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오셨어요? 내가 그때 와서도 내가 장군님은 배반 안 하겠다고 이런 생각도 있었지? 예. 그러나 야 그래도 나를 지금 신분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는데 가지고 있어보자. 네. 이렇게 된 거지. 예. 비닐에다 똘똘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무슨 안주머니다 예. 이것도 무슨 아무 크게 그렇죠. 짐이 되는 건 아니잖아. 예. 간편하니까. 자 그걸 내놨어요? 보여줬지. 그쪽은 아무나 막 회수 못해요. 예. 안전원들이나 보위원들이라든가 예. 신분 확인할 것 정 없을 때나 보자고만 하지. 예. 회수는 절대로 못하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거를 예. 보여줬더니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다 사진 다 이렇게 찍고 예. 그러시더라고. 오늘은 예. 가서 점심밥까지 먹이고 예. 어디 가서 좀 거처할 데 있냐고 이러면. 없는데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없어요. 예. 잠시 좀 나가 나 내일 만나자고 예. 예 그러더라고. 오 마이 갓. 나가서 좀 어디 여관이라든가 네. 여관도 알아서 그거 하라 하면서 돈만 주더라고. 아 그때는 이제 시스템이 안 갖춰졌었나 봐요. 아, 뭐, 아 고맙습니다 예. 하고 받고 예. 뭐 돈 주는 게 너무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뭐 예. 든든한 거 아니에요. 예.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했지. 예. 아,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예. 들어오더니 딱 가서 같이 차 타고 갔어. 예. 그건 아직까지 기억나. 예. 은하 호텔이야. 은하 호텔? 네. 상해. 예. 상해 뭐 그때도 얼마나 삐까삐까해. 예. 거기 호텔에 간 거야. 예. 이 한복을 입은 젊은 예. 이쁜 예. 아가씨들이 서비스 하는 예. 그런 분들 뭐 다 홀했다. 궁전 같지. 아주 최고 좋은 데로 모시고 갔네요. 아, 김 선생이 좀 여기저 앉아있더라고. 금태양경을 예. 낀 김 선생이라고 예. 이제 나 같은 구르곤색 양복을 입은 김성색이 오니까 예. 그분 이제 오면 그분 인도받으라 예. 이제 그러는 거야. 아, 떨려 왠지. 예. 그래서 죽으러 가는 건지 살아가는 예. 건지 도저히 알가셔야지. 예. 그래가지고 한참 좀 있다 보니까 그분이 온 거야. 예. 금태김 선생님이 오셨군요. 금태양경을 예. 한 나이가 50대 그때 후반 정도 네, 네. 그 정도 됐겠더라고요. 예. 저도 또 의문될 거 아니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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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붙지 말고 좋은 데니까 네. 같이 따라만 오면 된다고 예. 또 그러는 거야. 예. 어디로 아마 밝히지도 않아. 어디로 무슨 뭐 끌고 가는지 예. 무슨 뭐 그러나 일단 운명에 맡겼으니까 가야지. 어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차 그때 아우디 차야. 김선생 같이 갑시다. 예. 뒷좌석에 둘이 탄 거지. 예. 그게 바로 간 곳이 장자강시라고. 예. 중국말로는 장자강수, 장자강수. 어느 현까지 내가 모르겠네요. 이제 다 네. 까먹었어. 예. 장자강시라는 것만 알아. 예. 그러니까 그건 양자강이라고. 상해 쪽으로 흐르는 물 네. 있잖아요. 예. 그게 뭐 황한지 양자강인지 난 잘 모르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 옆에 있는 큰 도시지. 네. 한국 분이 운영하는 카라오케. 예. 예. 외국인들만 전용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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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또 뭐 조선족들이 있는 거야. 예. 예. 거기 가서 숙식하면서 예. 그러고 조금 있다가 그분들이 또 머무른 또 아파트가 있는 예. 거야. 거기도 벌써 그분들이 또 다 안배해.
이렇게 준비해 놨더라고요. 예. 집을 하나 이렇게 다 마련했더라고요. 참 고맙죠. 그렇죠. 이때까지 그런 생활 못 해봤는데 완전 뭐 호화스러운 생활이지. 북한에서 무슨 뭐 언제 뭐 그런 집을 그런 아파트 그런 걸 좀 했겠어. 누가 거들떠 놀랍기만 하고 한 달 정도 있었어. 거기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기업인들을 많이 상대했어. 거기는 외국인만 전용. 이 중국 국내 사람들은 못 와. 한국 사람들 아니면 대만 사람들까지. 아...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오지. 거기 기업인들. 와가지고 앞에서 뭐 골프도 치고. 사업 비즈니스 하러 가시나 봐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부터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거기에는 책도.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기쁨 전원 모이고 한 거. 다 있는 거야, 책이. 그 안에. 그 안에. 그 카라오케에 한장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하고 대화하고 어떤 대화했어요? 북한 사람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데리고 가서 노래방 데리고 한국 사람들 노래방 진짜 좋아해요. 와, 놀기 좋아하고 그 회사 다 사장들이지. 뭐 어떤 사람은 기분 많이 많이 온 거는 이 양모살창 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또 동갑이었어. 근데 친하게 된 거는 그 사람 아버지가 아버님이 이북 사람이었어. 엄마나 다행이다. 엄마도 이북 사람이었어. 야. 그 이세지 결국은 그분은 그러니까 탈북자라고 하니까 더 너무 이게 손지고 그 사람 이상하게 살도 이렇게 만지 이 손 있잖아. 우리하고 피부도 똑같은데 아니 이상하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진짜 부모님한테서만 들었던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죽으면서도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죽는 게 나 하면서 그 원을 남기고 갔으니까 그 이세들의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냐. 그렇죠. 그냥 반갑지.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동포에 정. 동포의 정, 혈육의 정이라 할까? 이런 걸 서로 느끼게 된 거지. 이거는 민족의 진짜 어른, 어른 숨기지 못하노나. 이것이 바로 그런 걸 또 느낀 거야. 한국 노래 거기서 처음 배운 거야. 유정천리. 유정천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련다 가려 떠나련다 어린아들 두고 떠난다 자가 그렇게 좀 약간 슬플싸한 노래죠. 쓸쓸하네. 그러면 거기서 그 김부자들의 책도 보고 기쁨저 책도 보고 대한민국의 이 기초석을 넣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책도 읽으면서 가장 깨달아졌던 게 뭔가요? 완전 소가 살았고 그들한테 우리 개대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구나. 일제 식민지 36년간 했지만 나는 김일성이한테 36년간이나 내가 속히야 살았구나. 그렇게 하고 기쁨죠. 거기에 기쁨죠. 나도 몰랐던. 그쵸. 정말 이 백성들은 이 다 굶어 죽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 호화로운 이 정말 짓거리는 다 하면서 백성들은 다 굶고 아니 전시 상황도 아닌데 300만을 굶겨 죽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국 책은 읽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한 건 짧게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결국은 김일성과 박정희하고 정치적인 대립에서 박정희가 승리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산업혁명화를 한강의 기적을 올려서 그 책을 보면서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 시작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새마 운동했잖아요. 비교된다. 그때 우리가 군대 나갔을 때도 새마 운동 계속 전개됐어요. 앞에 무슨 이런 양철 지붕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군에서도 그 적에 다 허위 선전이 되고 앞에서 이게 보이면 다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심리전의 한 일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었지.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진짜였던 거지. 그게 진짜 정말 각 곳마다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킨 그 부흥시킨 한 일 안에 일부에 속한 거지. 그리고 산업혁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어떻게 기쁨절하는 책도 있냐 이게. 에피소드 한 일도 하나 있는데 예. 그때 나 말고 예. 하나 할아버지 한 분이 되시는 분이 있고 예, 북한 사람 후에 왔어 예, 그분 예. 그다하고 그 노래방에 예. 북한 아가씨까지 왔어 아 일하러 처녀가 돼지 뭐 새끼 돼지를 가지고 장사 왔다가 중국에 자기 말로는 예. 돈 벌어 가서 간대 자기는 예, 아 그거 좀 고요 그래 근데 남수로 갈 생각은 요만큼 안 예. 하는 여자야. 예. 그러고 거기서 야. 애들이 야, 그저 김정일 아, 김정일 동물이야 말이야. 예. 거의 좀 인민들 좀 어? 잘 살게 해둬야지.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 예. 웃으면서 그 아가씨가 그때 뭐라 그래. 나도 뭐래? 깜짝 놀랐어. 뭐라고요? 우리 김정일 형 여기 마시라요 하면서. 야, 거기 와서도 아마 금방 온가 봐. 예, 그랬겠죠. 살다 보면 그걸 느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 그쵸, 금방 와요. 금방 예. 이렇게 데려와. 어디도 들리지 않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탈북한 지 3일 만에 중국에서 조선족 그 브로커가 너네 뭐가 제일 먹고 싶냐 해서 나는 계란 삶은 거 좀 시커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무 기가 차서 너네는 그 김정일이 그 개새끼부터 쓰고져야 된다. 그 얘기 듣는데 너무 화가 나서 싸웠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아마 그 아가씨도 그런 그거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거지. 예. 들었으니까 그게 솔직히 자기로서는 예. 완전 거부감 느끼게 예. 돼 있어요. 그렇지. 얼마 신으로 모셨는데. 저는 예. 뭐 갑자기 뭐 조선족들하고 만나서도 그들이 뭐 김일성을 예. 욕하거나 김정일을 욕하거나 그렇진 않았어. 점차적으로 내가 인식한 다음에 내 예. 책도 이렇게 예. 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젠 그런 말이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지. 내가 속해서 당연하게 예. 욕하겠지. 그때 좀 난 더 욕하고 싶은데 나는 예. 저 개새끼 때려 죽일. 아유 저 민족의 저 어? 왼수. 그렇지 하나로 이 그 살 수 없는. 진짜 그들은 우리 민족의 왼수야. 맞아요. 정말 예. 같은 자기 인민들을 뭐 망둥이 새끼 망둥이 제 새끼 다 잡아 먹듯이 백성들을 이 평화 시기에 맞아요. 300만이나 굶어 죽인 저 응? 저 그냥 굶어 죽인 왼수. 것도 모자라서 말 한 마디 잘 못했다고 수용소 갖다 뒤집어 놓고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막 흥분이 되고 막 열받죠 막 원성이 높아가지고 그전 같으면 덜 됐어 그런데 지금 좀 약간 좀 자제가 감성을 믿음 생활하면서 그 감성을 예, 잘하셨어요. 예. 그럼 거기 그러면 그렇게 있다가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예. 실은 그 기업 회자 이 뭐 철강 회사 큰 회사 거기 갔었어. 거기 또 뭐 회자 여기 부두가 생기면 우리 보내줄게 뭐 이런 예. 거야. 예. 전용 부두가 생기는데 예. 차 타고 배 타고 가면 되게 가까워. 예. 뭐 이러는 거야. 이제 그거 좀 기다리래. 예. 그 계속 기다린 거야. 대사관이랑 그 뒤로 끊긴 거예요, 아예? 아니 가끔씩 왔어. 그렇죠. 영사가 잘 있냐고 하면서 그걸 또 만나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영사가 바뀌어버린 거야 97년도에 아, 예. 해가 지나니까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지 야 그 다음에 안면 수심이 언제 봤던 거야 가들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어머나. 영사도 다 바뀌어버린 거야 대사관이랑 그 뒤로 끊긴 거예요, 아예? 아니 가끔씩 왔어. 그렇죠. 영사가 잘 있냐고 하면서 그걸 또 만나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영사가 바뀌어버린 거야, 97년도에. 아, 예. 해가 지나니까.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지. 예. 야. 그 다음에 안면 수심이 언제 봤던 거야, 가들이? 대통령이 바뀌니까 아니 그 영사는 바뀐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한국 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척 했다고요? 그래 간 거지 예. 다시 아니 뭐 일자리라도 뭐 조금 좀 계속 저기서 어떻게 좀 그 어간에 좀 일도 할 수 있게 좀 어떻게 좀 여기가 노동부야 딱 하면서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야 어머나 충격이다. 네, 깜짝 놀랐네.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완전히 지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취급 안 하는 거야. 세상에 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이 정말이지 시초야. 시초. 탈북이 시초를 뗄 때지.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믿을 때 못 되구나. 엄마나. 그 다음에 내 알았던 한국 회사 거기야.
사장네 나는 그저 놀기 저기 하니까 예. 회사에 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아.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예. 일한 거지. 예. 일본 다 기계는 다 일본 기계야. 예. 세타 짜는 거 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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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예. 옷을 만드는 그런 네. 건데. 네. 아니 그거를 물건을 제대로 떠주고 예. 생산된 거 제대로 키로수로 딱 받고 예. 폐품들 키로수 딱 받고 예. 얘들 중국 애들이 그거 가지고 실 가지고 엄청 장난하는 거야. 삥 뜯는가 봐. 아. 그러니까 사장이 그걸 예. 하고 너 이거 좀 해라. 예. 그래서 그거 주고 아. 받고 요거만 딱 한 거지. 예. 한 1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난 거야. 자기 위에 간대. 아. 본사가 위에. 예. 예.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예. 예. 가 있으라 하다가 아. 정영커 저기 하면 자기한테 와라.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찬밥이다. 예. 이런 얘기 했지. 허물없이 요즘 대화할 테니까 예. 그 양반하고는. 예. 그럼 와라 예. 하면서 전화번호 딱 주더라고요. 어, 거기 또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다른 또 중국 아는 예. 그 회사에 저기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 받겠대.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예. 탈북자면. 예. 그래서 뭐 나가절로 이제 부두에 나가서 일하는 예. 보따리 싸는 짐. 예. 그 부두 나가서 한국 사람들 그때 배 타고 계속 들어왔으니까 예. 한 주일에 예. 세 번. 어. 들어왔나? 두 번 들어왔나? 배가. 한국 사람들 많이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그 여행 온 거잖아요. 여행이라 자유지 결국. 그들은 여권을 가지고 네. 정말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아, 세상에. 우리 북한에선 그럴 수 있어. 없어. 마음대로 그들은 장사하고 아, 자유스럽게. 예. 예? 옷도 잘 입었어. 나 한국 사람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그런 걸 예. 많이 했는데 무조건. 한국을 더 동경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보고 아. 예. 사람들이 일단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리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국적을 가질래 가질 수 없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노력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다 불법이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이것도 다 취소된다. 예. 이렇게 되더라고. 뭐 그때만 해도 예. 2만 위엔을 주면은 한다 했어. 근데 그것도 가짜래다 네. 거의. 네. 그래가지고 뭐 그만한 돈도 없었고 이제 뭐 한국 가야 된다. 네. 사실 그 배를 타려고 했어. 네. 1년에 딱 태풍이 한 번 부는데 네. 그때는 배가 안 가는 또. 거야. 네. 하룻밤 묵는 거야. 그때 밤에 원래 타려고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탈북자 한 명 알게 됐지. 네. 그것도 우리 같은 사단, 같은 고향에 있던 사람을 뽑았다. 어머나,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위에서. 가 양모살창이라고 그 친척이 그 있더라고. 조카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서 하다 예. 보니까 알게 된 거야. 예. 그 양반하고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형이 온 거야. 근데 형이 무슨, 야, 오늘 그 날인데 저녁에 타자. 이동페리에 붙자. 하고. 예. 그래, 이동페리 앞 대가리를 해서 저쪽 후면으로 다 준비했지. 예. 이 갈고리 바하고 산발이 갈고리 바 있잖아. 그것도 올렸다. 이렇게 하려고 탁 떨어졌는데. 네. 그 형이 완전 헤엄도 하나도 못 치는 돌덩어리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야, 이 형 내보내고 우리 둘만 붙자. 자기는 또. 안 된대. 형 놔두고 못 가겠대네. 세상에. 형이 또 약간 살짝 바람이 살짝 온 거야. 예, 몸에 풍이. 응. 예. 그러니까 안 돼. 완전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날 꽉 잡고 그다음 놓지도 않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같이 지금 하도 그저 요만한 예. 튜브들 다 준비했으니까 예. 망조이지. 안 그럼 죽을 뻔했겠네요. 아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계속 거기서 3년 있은 거지. 난 걸어서라도 간다. 이제 내가 정말 여기서 개돼지처럼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확실하게 내가 남산에 가서 편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 먹고 그다음 떠난 거지. 어디로 떠났어요? 근데 걔하고 가자고 했더니 안 자기 안 가겠대. 가족 데려와서 가족하고 같이 오겠대. 아. 그럼 뭐 어쩌겠어. 그렇지. 혼자라도 가셔야지. 나는 그래도 혼자라도 가겠다. 예. 그럼 너 후에 따라오라. 이렇게 하고 나는 나대로. 예. 그때 한 분이 있어. 예. 또 하나 한 신 50대 중반 되는 예. 또 그분 하나 있었어. 예. 그분도 또 만나 가겠대. 예. 가서 간 거야. 권명이라고. 예, 예, 예. 권명 많이 오죠. 그때는 당연 그쪽으로 예. 권명까지 간 거야. 예. 권명 가기 전에 정조우에서 예. 아바이 하나 어디 간지 또 없어. 사람들 많은 데서 없어졌어. 아이고 그 아바이 셋이었는데. 셋이었는데 예. 잃어버린 거예요 아바이를? 잃어버린 거지. 아이고 자기 어디가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 표를 다 끊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차 갈아타 노래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예, 예. 기차 루트랑 어떻게 다
이야기 설명 들었지. 예. 거기까지 가는 거. 예. 어디서 갈아타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예. 그 사람 이제 아바이 찾다가 둘이서 간 거야. 예. 그 차를 타고 곤명까지도 간 거야. 예. 경흥이라는 데야. 경흥에서 또 이제는 그게 결국은 그쪽에서는 미얀마로 붙는데 이제는 메콩강 상류에서 북단으로 붙어. 야, 근데 쉬운 것 같은데 힘들죠. 이야, 온 산 산을 오전 내 꽃 오를 때도 그렇게 산이 그렇더라고. 그 이제 한 지형 이렇게 보면서도 예. 하루 종일 했는데 고자리 올 때가 이 고자리 올 때가 있는 거야. 정말 자유를 찾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그 거기서 오다가 한 사람 또 달아났다. 자기는 이쪽으로 가겠대. 젊은 친구. 이쪽으로 가자. 다 예, 그러는 거야. 예.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그쪽으로 가면 저 잘못된 거야. 예. 이쪽으로 가자. 내 말 들어라. 예. 하고 자기 계절을. 그러면 네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느 저 중점에서 만난다. 하고 표시해놓은 거야. 네. 가는 이렇게 간 거야. 뭐 만났어요? 가는 벌써 달아나기 가기 위해서. 아, 핑계를 댔구나. 형 나 더 못 가겠어. 말은 못 돼. 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애를 우리 아파트에서 만났다. 대박! 이야. 오, 어떻게 왔대요? 걔는 몽골로 또 왔더라. 네. 다시 중국에 내에 있던 내가 들어 거기 있던 그 집에 가서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또 만나서 그 돈도 좀 얻어가지고 또. 그래서 한국에 왔구나. 이렇게 가지고 몽골 네. 쪽으로 간 거야. 그럼 그렇게 가서 어디를 통해 한국 들어오신 거예요? 태국. 태국으로. 네. 태국에 얼마나 머물렀어요? 태국에 한 6개월 있었어요. 태국 이미그레이션 감옥. 예. 예, 감옥, 난민수용소. 네, 난민수용소. 예,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2, 3일인가 3일인가 예. 하니까 영사관에서 오더라고요. 예. 그 신분 확인할 게 있냐. 그때 가족하고 그거 안 주더라고.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 잘 됐어요. 그 잘난 거 없어도 그건 뭐 예. 그래도 예. 기념으로 있잖아. 그렇지. 뭐야. 예. 그거 갖고 와서 팔아도 돈이 되는데. 예. 신분 확인은 그거밖에 보일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또 뭐 교회에서 또 성경책을 가져다 주고 성경책 속에다 돈도 예. 뭐 태국 돈이 뭔 빨아 거기서 돈이 있어야 돈이 있으면 거기서 또 다 사 먹어요. 예. 또 예. 대한민국 여권 예. 받았어요. 그렇지. 6개월 만에 그것도 예. 마음이라는 게 예. 마냥 예. 드디어 이때까지 그 고생 한 6년간 중국에서 고생하고 꿈에 그리던 예. 결국은 이제 내 조국이지 진짜. 예. 그래도 갈라지지 않았다면 예.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하나는 저 우상숭배 독재 체제 예.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대립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구나. 예. 예. 그렇지, 감사해서. 여권 받고 혹시 우셨어요? 울었다. 연하게. 세상에. 내가 그래도 그 여권이 곧 나를 이제 뒷받침해주는 최고의 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여권을 뭐에만 줬어? 예. 주지는 않고. 예. 아이씨, 장관이네 그냥. 자, 예. 그리하고 나는 이미그레이션에 그냥 예. 공항으로 차 타고 그냥 가는 거야. 예. 비행기 처음이야. 예. 살아생전에 예. 머리에 털 나가지고. 예. 비행기란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 비행기가 한국 비행기 알 게 뭐예요. 예. 아무튼 비행기라는 그 예. 자체가 난생 처음이니까 그렇죠. 예. 그냥 오른 거야. 예. 그렇죠. 정확히 며칠 날 뒤로 비행기를 타셨어요? 2002년 3월 1일에 예. 우리나라 해방되는 날이야. 그 영혼이 3.1절? 응, 3.1절. 3월 1일에 예. 딱 들어선 거야. 아이고. 작은 숫자도 이상하게 예. 딱 맞아 떨어져. 의미 있는 날이더라네. 전 조선 사람이 그렇지, 다 나서서 그렇죠. 해방을 외쳤잖아요. 인천공항에 내린 게 오전이야. 야, 이게 무슨 궁전이가. 너무 잘 궁궐인가? 예. 뭐, 정말 뭐. 말로 표현을 못해. 말로 형용을 표현을 못하겠어. 세상에. 그렇게 하고 너무 고맙고 예. 감사하고 예. 정말 나 말고도 또 며칠 여럿이 또 되는 거야. 혼자인 줄 알았네. 혼자인 줄 알았는데 벌써 한 여러 명 되는 거야. 예. 열 서너 명. 예. 우리 뭐 이쪽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 들어오는데 예. 야 산을 보니까 소나무 숲 쫙 인천공 예. 도로가 쫙 고속도로 예. 야
무슨 저 무슨 태국이야 뭐 중국이야 있을 때하고 그게 더 천국 같지.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러게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정원 들어가. 국정원 예. 국정원에 조사기야. 조사하는 사람들 벌써 얼마나 다정한지. 예. 하, 김 선생님. 이 강정 TV 국정원 홍보대사 해야 돼. 하, 정말 예. 조사하는 것도 박김 선생님. 저는 예. 정말 조사받으면서도 그게 너무 감동돼서 예, 선생님 울었어. 사람 대접을 평생에 내 이런 인간 대접을 내가 응? 받은 거 있어. 정말 내 계속 울었어. 아마 예. 그 사람들도 CCTV로 뽑고 근데 그 예. 울음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 너무 아, 감사했어. 예. 조사에 다 성실하게 다 임하고 예. 일주일 받고 하나원 딱 나온 거야. 하나원 나와서 서울에 뭐 예. 좋다는 데는 다 데리고 다녀. 또 시장들 예, 남산 꼭 데리고 가자. 남산도 예. 남산 그다음에 그 어딘지 잘 예. 몰라. 예. 그 시장 같은 데도 예. 데리고 가고 예. 그렇게 하고 뭐 또 뭐 자기 사주고 싶은 뭐 양복도 뭐 어떤 양복 예. 어떤 옷 있겠는가 뭐 이거 나 아직까지 그게 있어.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걸 갖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 없죠. 뭐 없죠. 뭐 당장 먹고 살 저기도 뭐 없는데 또 하나는 생활하면서 아, 저 현대 조선소 거기 다 보여주더라고. 뭐 배 만드는 게 세상에 기가 막히지. 뭐 이런 말 할 수 없어. 특히 또 잠수함까지 다 보여줘. 어이구야. 우리 때는 예. 뭐 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어떻게 잘 일궈냈는가 하는 예. 같은 김일성과 그 시기에 이제 남가북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한쪽 너무 너무 한심하고 저건 마지막에 다 백성들 배국도 못 내놔줘서 그러다가 아마 그게 주제가 돼서 그런지 예. 죽고 또 그 아들놈이 핸덴에게 싹 다 굶겨죽이고 그렇지. 더 하고 이제 손자까지 나서서 지랄이니 그러니까 뭐 더이 뭐 비교라는 게 안 되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게임 자체가 안 된다. 그렇지. 벌써 그때 예. 2000년대 초반에 게임이 안 된다. 북한이 어디 그런 데 있어? 없죠. 북한도 뭐 배 만들려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 우리도 북한에 있을 때 뭐 심포 뭐 수산 예. 사업소요 예. 무슨 뭐 이런 데 조금 친구들 있다 보니까 예. 많이 다녀봤어요. 그때는 뭐 세계 예. 1위 조선 예. 산업 그쵸. 이런 얘기는 몰랐지만 이래서 세계 1위가 바로 이런 거구나. 예. 그걸 보고 느낀 거지. 야 제대로 나라를 잘 찾아왔습니다. 예. 뭐 하면서 내가 잘 왔구나. 진짜 이게 바로 진정한 나의 조국이라구나. 그렇죠. 아 이걸 느껴. 정말 긍지감. 그래도 정말 어렵게 한국으로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좋은 건 좋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은 없었어요? 야, 그 당연한 게 있지요. 예, 어땠어요? 일하는 과정에서 제일 좀 예. 어려움이 있었다 할까? 예. 사람들하고 문화 수준 차이, 생활상 차이. 예. 그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들 대화에 얘기를 할 거가 없는 거야. 끼지를 못한, 안 껴주는 게 아니라 낄 게 없구나. 끼지, 얘기를 할 거가 없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저 일하는 그 외에는 내가 어렸을 때 무슨 뭐, 우린 거기서 어떻게 놀고 무슨 북한 얘기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수준이 없어서. 아니 저 김일성 밑에서 예. 아니 뭘 자랑할 게 뭘 있어. 예. 어? 대체로 그 여기 와서는 그거를 자랑도 할 수도 없고 예. 또 대화할 이런 명분도 없고 여기 대학거리 자체가 수준이 높아요. 일단 뭐 입열면 투자 뭐 정치 얘기를 또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누군 뭐, 예. 뭐 우판이 좌판이 뭐, 아, 이것도 이 처음 이해가 안 되고 예. 야, 이 딱 지게빈의 집안 같기도 하고. 정치가 그래도 제일 민감한 게 우리 탈북자들이거든요. 무슨 그, 일 하셨어요? 큰 차, 20호톤. 예, 아, 트럭 운전. 아, 트럭 운전. 아. 그거 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잘 또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더 잘 알게 됐어요? 야, 당진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제철. 예. 아. 그다음에 예. 아, 삼성 핸드폰 공장들 저 이 예. 공단들 다 가보게 된 거지. 그다음에 삼성 수원 삼성 이 그 핸드폰 예. 이 그런 공장들 다 가본 거야. 예. 그거 보고 예. 큰 이 뭐 제철 회사들 예. 인천 현대제철이요, 동국제강. 진짜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심장 핵심만 가보신 거네요, 완전히. 그 특히 큰 차들은 이 제철 공장들 예.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철근이요. 예. 그 다음에 철판 롤. 네. 그거. 그 다음에 네. 후판. 그 다음에 HP 건설 현장들에 필요한 거. 중공업들에 필요한 이 예. 납품할 수 예. 있는 철자재들. 뭐 이런 큰 공장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원에 예. K9 자주포, K2 표준 차, 사천 FA, 그때는 예. FA50 경전투기 그 공장이 쫙 있을 때야. 와. 깜짝 놀랐네. 그 군사무기 아니에요? 그렇지. 다 철이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그걸 차에 실어도 다 날라줘. 다 날라줘. 헐, 대박. 그 다음에 고흥 나로호 예. 우주센터에도 예. 자재들도 실고 거기도 가. 야. 아, 여기 미사일 이게 쌓아올리는 데가 바로 여기로구나. 야, 예, 우주선 쌓아올리는. 이래도 긍지감이 예. 있는 거야. 긍지가 안 나도 그래도 예. 조금이나마 예. 내가 늦게 왔지만 다 이루어 놓은 데 왔지만 예. 그래도 내가 동참하는 예. 그 기분. 아, 정말 최고의 게스트입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예. 그걸 내 제일 느낀 거야. 한국은 진짜 발전할래 할 수 없어요. 그 이 기초를 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예. 이게 특별히 탈북민들이 박정희 대통령 이것도 뭐 좌냐 우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김일성과 동시대를 달렸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대한민국에서는 뭐 독재를 했다 이래서 이런 또 오점도 남겨지고 했는데 어쨌든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니까 뭐 좌다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산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군사고 K9이나 이런 거 보면서 어땠어요? 북한은 무기가 어때요? 북한이 우리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적 보고 알아요. 예. 북한에 무슨 뭐 포병, 전력, 무력, 군단, 예. 예. 사단, 예. 연대, 예. 뭐 대대, 예. 예. 포병, 무력이 어떤 무력부까진 몰라도 예. 웬만한 군단, 무력 배치 상황, 예. 포병 무력까지, 탱크 무력까지 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예. 그렇게 놓고 볼 때 군 장비하고 예. 북한의 장비하고 예. 이건 북한의 장비는 구닥다리고 예. 소련 그 구닥 딸이 그거라면서요? 아, 당연하죠. 예. 다 러시아들 예. 거. 그걸 또 모방해서 만든 예. 제품들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예. 벌써 내가 포로 조준해서 이렇게 하려면 얻어 맞는 거야. 아. 쏠려고 하면 좀 쏠려고 진지해 벌써 나왔다. 하면 벌써 날아와 때리는구나. 당연하지. 예. 여기 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예. 딱. 컴퓨터로. 그래도 인공위성으로 딱 좌표 찍어가지고 포에다가 예. 그 좌표를 주는데 예. 그러면 얘들이 뭐 이걸로 무슨 뭐뭐 예. 뭐 이거 안 하잖아. 예. 그 다음에 포탄도 또 예. 자동 아니야. 예. K9. 예. 세계 명품 K9 아니야. 내 이거 군사 아마 예. 탈북자 측은 군사 매니아가 예. 아마 저만큼 많은 사람도 별로 예. 자 K9, K2 예. 배전차, 예. K1도 다 개량했지.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예. 미사일도 예. 뭐 현무4, 예. 현무3, 현무2, 예. 현무6까지 들어간 거야. 현무6는 예. 만 킬로 벗어납니다. 사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아이 그렇죠. 와. 현무5는 예. 다 동북아 뭐 중국이요 뭐 러시아 연해주까지 예. 뭐 하바까지도 뭐 다 사거리가 쭉 다 돼 있고 거의 한 5,000km, 6,000km. 저는 군사 무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또 지하 벙커 같은 거 예. 북한이 무슨 아, 다 땅굴 뚫고 예. 뭐 한 발이면은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뭐 핵기지 뭐 어디 예. 뭐 땅굴 속에 예. 감춰놨다? 정말이지 뭐 북한 가지고 뭐 기운 주는 거 아니죠? 북한하고 뭐 대항하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고. 이젠 또 그렇게 앞서 보시는군요. 아, 북한은 당연한 거고 그 앞에 것까지도 우리는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못했던 게 예. 예. 중국의 인해 전술 얘들이 예. 투입하면서 때문에 분단이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때 당시로서는 아마 다 해방이 됐어요. 아마 해방되고 6.25도 이겼고 그러다가 결국은 중국이 예, 개입하면서 중단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이런 강대
개세국들의 그것까지 보면서 군사무기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이 대한민국의 제7기동군단 기계화. 예. 아시아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래. 미국은 내놓고 기계화 전력은 넘버 원이. 탱크 그다음에 K9 이게 기계화 군단이 있어요. 제7 기계화 군단. 이제 개인만 하면 이제 너네도 이제 간주하겠다. 적으로. 북한 애들이 자꾸 하는 거는 국내용이지. 자기네 싸워서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 이제는 아는 거예요. 뭐 배가 아프고 뭐 무기가 구닥다리 가지고 뭐 핵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 대한민국은 핵보다도 더 핵은 없지만 핵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그런 탄이 있다라는 거. 아예 무지막지한 핵탄보다 더 무슨 집속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핵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 하고도 이 집속탄에 대한 문제 이거를 못하게끔 미국이 방해도 많이 했고 그러냐 이건 핵이 아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상상이 안 돼요 평양 같은 거 아이고 중국에 무슨 뭐 상해요 무슨 베이징이요 무슨 그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지 이게 결국은 세상에. 대한민국도 결국 작전이 있어요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너네 우리를 이제 건드리면 결국은 대놓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다. 그럼요. 한지 난리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진짜 군사 강국이라는 거를 이제 이거 타고 이거 운전 트럭 하시면서 느끼셨군요. 예. 그렇죠. 야, 정말 우리 선생님은 진짜 온몸으로 부딪히시면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이라든가 또 감사함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체험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너무 죄송한데 북한의 아들이랑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는 어제 한 7, 8년 됐나? 예. 그때 누이 동생하고 연락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집사람도 거기 딸이 있어 또 그 딸한테도 좀 지금 여기 사시는 사모님 딸이 북한에 있는데 거기도 보내줬다는 거죠? 그렇죠 좀 그러면 아드님이랑은 아예 못 만난 거 못 만났죠 보고 싶겠다 당연하죠 자기가 데리고 있대 말로는 통화라도 좀 시켜주지 안 데리고 온 거야 국경연선으로 이쪽으로 나와야 연락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너가 데리고 나와봐라 그랬더니 자기 혼자 떨고 온 거야 그걸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한 3년 한 3, 4년 있다가 병으로 북한에 두고 오신 사람 그 애는 어디 갈 데 있어 그때 측량이 가는 게 뭐 형제들이 뭐 그 자기네 형제들만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러면 그 아들은 그냥 완전 방랑 생활한 거지 못 찾은 거지 그 동생이 그거 찾으려고 어디서 찾은 거야 그거 무슨 감옥인지 수용소인지 거기까지 갔는데 같은 이름인데 그거 가지고 갔는데 아니더래 그렇게 하고 또 어디 또 갔는데 거기 있더래 와운인지 뭐인지 하는데 거기 가서 찾았다 하더라고 그 자기 집이 있는데 가까이 뭐 데려다 놨다 통화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한 8년 전인가 그래하고 코로나 그 다음에 다 차단되고 저희들이 지금 뭐 폭풍군단 뭐 쫙 뭐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삼엄하게 해놓고 그런 것도 다 차단해 놓은 거지 아유 그러면 너무 보고 싶죠 아 당연하죠 북한에 뭐 정말 내 자식과 형제들에게 줄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거밖에 없죠 그들을 구원할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항상 그죠 울면서 그럴 땐 거죠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 정말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그 많은 정착 과정 중에 일도 하시면서 또 지금은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첫 회부터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아들을 만나는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정착 잘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간다는 걸 확신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국민분들이 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저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사는 게 감사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 그래도 네, 인생 괜찮습니다. 뒤늦게 네. 아내분을 그래도 만나셔서 서로 위해 주시면서 잘 사신다니까 그나마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요. 네. 아들분 생각하니까 참 저도 엄마 된 입장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할 말 다 하셨어요? 마쳐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네. 복음을 전할 준비를 잘 하고 네. 영적으로 깨어있는 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아우, 저 또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성심성의껏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이제 통일될 때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또 자주 또 뵈면서 사시죠. 예, 네. 강전도사님 늘 건강하시고. 예, 저는 전도사는 아닌데 이제 찬양 인도 가고 간증 집회 가니까 저를 보고 자꾸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